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하실 일이 있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오직 얼마를 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는 돈 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피 흘려 지셔야 되셨을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피값으로 죄값으로 드려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돈도 안 벌고 그것만 할까요? 막 복음만 전하기 위하여 그냥 집중해서 살면은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일상생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맞추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죠? 제가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렇게 이제 선택된 빌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은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는 싶은데 선뜻 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늘 숙제처럼 남아있는데요. 그 숙제를 이제는 해버리는 2020년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에 또한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전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뒷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빌립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8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자,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26절 주의 사자는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자, 남쪽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죠. 더 남쪽으로. 근데 그 가는 길이 뭐라고요? 광야래요. 자, 광야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복음 전도자잖아요. 자, 오늘은 8장 2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8장 26절 그 앞부분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너무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마리아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자,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금방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할 일이 많죠. 빌립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뭔가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막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6절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 길로 더 남쪽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갔어요. 예, 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전도 어떻게 할까요? 빌립이 전도한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순종해서 무조건 순종이에요. 감동 따라 무조건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주제로 삼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내 생각인지 되게 이거 복잡한 건데요. 요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많은 감동, 강한 감동이 생각이 나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식과 맞지 않는 명령을 하는데 이제 빌립은 순종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면서 동포사역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평신도 때 제 한국 사람 이렇게 전도와 양육을 굉장히 쉽게 전도하는 것이 수월하고 사람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수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꾼들이 생겨나면서 또 다른 구역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게 번창하는 이런 일들이 평신도인 제가 되게 수월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포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매주 양육을 했더니 이렇게 한중사랑교회가 생겨나고 제가 한중사랑교회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포사역이 나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포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고 거절했더라면 오늘날 한중사랑교회는 아마 이 땅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아차리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저는 확실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뭐 하나 시작해서 조금 안 되면 어렵다고 도망가고 이러면은 내 인생도 망가지고 사역 대상자도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역이 내 생명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충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첫 번째 길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이 넷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순종해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넷이죠. 에디오피아라고 사람 넷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에디오피아란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저기 보시면 에티오피아, 애굽도 아프리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면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하면 우리가 얼굴이 검은 사람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아무런 얘기도 없지만 주석가들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넷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넷이 왕을 옆에서 모시는 넷이가 어때요? 성적으로 거세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 넷이란 단어는 그하고 같은 단어라서 넷이로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하긴 했는데 넷이가 어디 하러 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제사장,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 되었죠. 그렇게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구약의 성경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걸로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적으로 제거된 내시는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제거된 내시가 아니라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란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란 나라의 높은 관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빌립을 만난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사마리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광야길로 빌립을 인도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못 만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순종.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무조건 순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에티오피아의 높은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가 타고 가는 수레는 휘황찬란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우리 사실 복음 전도자는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감히 그 사람 앞에 다가간다는 게 막 이렇게 선뜻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가까이 가라 했어요. 자, 이걸 또 빌립은 어째요? 순종했죠. 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경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다음에 우리 한번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빌립이 다가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30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 앞으로 갔어요. 자, 높은 관리가 이제 그 수레에서 뭘 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소리내서 글을 읽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교 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사야서를 굉장히 크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근황에, 이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관심을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권능이 있을 거야 내가 예수 믿으라 하면 상대방 반드시 무조건 그 자리에서 믿어야 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다가가서 예수 믿으시오. 막 이렇게 다짜고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주?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가가서 질문을 하잖아요.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대답을 하겠죠. 이것은 이 사람의 관심사를 함께 공동 주제로 얘기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자,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너무 그 사람에게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지? 근데 상대방의 관심사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만 아주 힘있게 전하려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안 믿어. 그럼 왜 내가 전한 예수를 안 믿냐고 화가 나버려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잘 전할까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전도 왕이었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데 전도 왕을 하는 게 해주셨죠.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내가 너무 공부를 안 가르쳐가지고 영어 학원을 보내려고 자, 알아보러 갔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지하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에 또래의 여자분이 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말을 걸어라. 말을 걸어라. 근데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말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근데 자꾸 말을 걸으라. 자, 어찌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전도하는 첫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막 가슴이 떨리면서 말 거는 게 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학원 간대요. 층이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서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을 봤어요. 끝나고 난 일을 할 때 막 얘기하면은 누가 들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다 보고 이제 끝나면서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사람 관심사가 뭐죠? 영어. 아이 교육. 그죠? 그래서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우리 아이랑 같아요. 같은 학교 다녀요. 아, 반갑다 그러면서 영어를 요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그걸 공통적으로 주제로 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대강교회 신내동 이러신 자로. 자,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럴 때 이때 이제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또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80세 정도 되신 분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저를 그 병원에 가서 저분을 전도해 달래요. 아니 자기네들 평생 같이 살면서 전도 못한 분을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분은 너무 높은 고위 관리고 우리는 평민이라서 우리는 그 사람 그림자도 못 봤는데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전도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내가 가니까 이제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지금 병원에 가면은 뭐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서 그분을 이제 심방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좀 부담이 되죠. 자, 그래도 어찌해야 됩니까? 가야 되겠, 순종해야 되겠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죠. 좀 불안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하고 이제 딱 이제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 여자 목사가 오니까 그 높으신 연세 많으신 그분이 돌아눕더라고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좀 기분 나빠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가갔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빌립의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를 제가 들어간 거죠. 제가 이제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들었잖아요. 잠깐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덕망 있는 명망 있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말을 그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평생 훌륭한 일을 하셨다며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대단한 인생을 사신 게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죠. 이러니까요. 어째요? 돌아누워요. 자, 어때요? 마음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자기 솔직한 심정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을 알아주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못했대요. 다 내 뜻대로 되는지 알았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속에 누워있는 거를 상상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만 전하는 줄 알면 되는지 알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있지 예수 믿고 치료받아 예수 믿어 당장 막 이렇게 고압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어야지 이러면 그 사람 쫓겨나요. 나가라 그래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죠. 그렇게 이 같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무엇으로 충만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분의 참 고귀한 인생을 사셨는데 원치 않는 즐거움 속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분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걸 같이 전할 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죄인이잖아. 회개해. 이러면 안 돼요. 죄가 있으시죠? 이러니까 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영접합시다 했더니 영접을 하는데 그 옆에 아들, 손자, 며느리인데 다 영접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돌아눕던 이분이 내가 나올 때는 그 한 10분도 안 되는 그런 사이에 나올 때는 예, 복도 끝까지 와가지고 멀리서 차 타고 가는 데까지 손을 흔들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사람이 달라 새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접근하는 거죠. 그 사람이 관심사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사람 관심사에 끌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은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워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관심사에 접근을 해도 내가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난 지금 뭐 하러 온 사람? 예수를 전하러 온 사람이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관리가 높은 관리가 뭐라고 묻습니까? 잃는 걸 깨닫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말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먼저 믿은 사람의 선배가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쳐줘야지 알 수 있고 성령이 조명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다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었고요. 자,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기에서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쯤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죽음을 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700년, 7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시면은 그 죽게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를 가리키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하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죠.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39절에 보시면은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내시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기뻐해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셨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기쁨이 샘솟아요.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요. 이런 기쁨을 혼자만 가지면은 욕심쟁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죽어가는 자,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슬픔과 좌절과 예,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39절에도 보시면은 빌립을 이끌어간 지가 누구예요? 주의 영이에요. 자, 맨 처음에 빌립을 내려가라고 한 자도 누굽니까? 주의 사자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이 전도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악령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내 생각으로 그냥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가장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성경 말씀 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화 되어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예, 충실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인 빌립이 한 일이 뭘까요? 자, 사람인 빌립이 한 일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할 때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인 빌립이 한 것은 첫 번째 뭘 했죠? 순종했죠. 성령님이 하라는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공감대를 형성, 같은 관심, 상대방의 관심을 들어갔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죠? 근데 잘 되든가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만 듣고는 예,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성경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대충 하다가, 대충 살다가, 대충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제자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만을 벗어나서 성경 학습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과 같은 또 한 사람이 살아나는,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순종하고
두 번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관심사에 함께 나누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세 번째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